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부장님, 오늘 방송 혹시 방송 제목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게요. 일단 방송 제목 받았는데 무척 길죠? 네. 그래서 짧게 그냥 상반기 점검은 짧게 하고 하반기 주식 투자 점검해야 될 사항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서상영 부장님, 우리가 안 게 2009년에 만났잖아요. 그러게요. 금융위기 이후에. 네. 벌써 11년 됐습니다. 헤어질 때가 됐네요. 강산이 한번 변했죠. 그래서 11년 동안 내가 서상영 팀장을 봐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요즘 몇 시에 출근하시죠? 요즘에는 회사 도착하면 2시 반. 네. 집에서 몇 시에 나오는? 2시, 1시 50분, 2시. 네.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한 10년 됐나? 예. 네. 결국 자기관리, 그다음에 성실의 끝판왕.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데. 바보들이 그러면 좀 문제죠. 네. 그런데 그 보내주시는 시황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서부장님의 시황 기다리거든요. 계속 그러게요. 건강하셔서 10년 더 하라면 혼나겠죠. 좋은 시황 부탁드립니다. 네. 그 먼저 상반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비대면 주식의 뭐라고 하죠? 상황 정리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코로나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던 그 상반기였고.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반기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주식시장이야 다시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네.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사실은 코로나 이슈는 그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왜 이렇게 빠졌냐면 미국이 문을 걸어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던 날. 금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주말에 그 사우디를 비롯해서 그 중동 쪽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 다음 날 우리 월요일 날. 2012년일 겁니다. 네. 유럽 재정 위기 상황에서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시켰는데. 그때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를 봉쇄했을 때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다가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그로 인해서 급락을 했죠. 이렇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게요. 미국이 워낙에 크니까. 달러잖아요. 그렇죠. 달러죠. 네. 전 세계 돈의 65% 이상이 달러. 즉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일으킨 부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걸어잠궜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전 세계에서 속속들이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하고 만나서 맥주 한잔하면서 그때 서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년 상반기 주식 차기는 숏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코로나 얘기는 그때는 몰랐었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왜 숏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기억하시죠? 일단은 경기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는 뜻은 글로벌 경기 위기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상반기 때 1, 2월 달 고점 찍고 그 슬로우다운 되다가 그 4분기 때 좀 크게 부진할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게 좀 빨라졌다고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단은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영향이 이렇게 큰 거죠. 사실 뭐 꽁 잡는 게 매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맞췄어요. 틀렸죠. 또 그것도 네. 올랐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 두 번째로 그때 3월 달인가 여기 제가 방송에 나왔다가 차 한잔 했을 때 그때 저한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3월 말 4월 초라고 기억하는데 작년에 나는 숏을 계속 주장했는데 이제는 농으로 바꾼 생각이다는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일단은 많이 빠졌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그렇죠. 게 가장 많이 빠졌고 고평가 논란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농으로 바꿨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네. 시장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400 밑 그 초반에서 찍고 올라오다가
저 1900 한 중반 때쯤 돼서부터 저는 좀 조심하자라고 네. 언급을 했었던 요인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경제가 사실은 이게 복구가 되는 그 과정 속이 너무 느려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반기 때 발생할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로 되면서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네.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네, 네. 막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돈을 쏟아부었으니 그 돈들이 결국 주시장으로 오면서 제가 좀 틀렸죠. 더 올라갔으니까 한 10% 정도 더 올라간 건데 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심하자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 원래 작년 올해 전망에서는 하반기 때 좀 크게 좀 조정을 본 다음에 반등을 주고 나서 당분간 이제 박스권 행보를 보일 거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교역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그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뷰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돈의 힘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일단 코로나가 잡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향후에 발생할 요인들이 너무 불확실한 게 많고요. 하반기 이후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실업급여 증액 부분 예, 그 문제가 아직 네.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앞에 우리 A님께서 너 혼자만 얘기하지 말래. 제가 원래 그래요.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 유튜브 지금 실시간 이 채팅창이 없어졌는데 어디로? 그러게요. 그렇죠? 아무튼 뭐 있겠죠. 잠깐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건 맞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질문만 하면 많이 하여주고 저보고 말 많이 하게 만들어요. 아니 질문을 적당하게 사회 보는 사람한테 이게 들어갈 공간을 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정리하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롱을 봤다. 뭐 그것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돈도 푼 것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본격화되는 것들도 좀 있었고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더 컸다고 봐야 되죠. 그쵸. 사실 한 방향으로 모두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 사실 화요일 새벽이죠. 화요일 새벽에도 테슬라가 16%까지 상승하다 마이너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새벽에 이미 나스닥이나 S&P, 뭐 다우지수가 다 플러스였는데 VIX 있잖아요. VIX가 이미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2%가 거의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혹시라도 이거 버블 붕괴 신호 아니냐 이런 사실 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지금 하반기 이슈 점검하기 전에 화요일 새벽에 있었던 그 해프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 나스닥이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 네. 종가는 2% 마이너스니까 네. 3% 빠진 거고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수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로 네. 끝났죠. 맞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 이건 좀 부담스럽죠. 맞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16% 올라가다가 갑자기 빠진 거 이유 없습니다. 그 나왔던 내용들 제가 그래서 다 뒤져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존, 넷플릭스 뭐 판기업들이죠. 그동안 네. 많이 상승을 주도했던 언택트 업종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무슨 문제가 나왔나 아니면 뭐 펀드가 청산을 했거나 뭐 이런 것 있으니까 다 뒤져봤는데 없고요. 나오는 내용들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차익 요구들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1800달러 찍고 빠진 거죠. 지금 그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차익 욕구가 갑자기 몰린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동약 뭐 개미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 동아리들이잖아요. 네네. 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나요? 그게 최근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S&P 주식 그 S&P나 나스닥이나 네. 이런 쪽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과거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기관 투자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의 네. 입장인데 네. 일단은 이쪽은 대부분 다 현금화하고 있고요. 네.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업급여 증액한 거 그다음에 돈이 많이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사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군중심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판다 이러면 같이 팔아버리고 사실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 로빈후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엊그제는 또 큰 돈도 펀딩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걔네 시스템을 또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를 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점점 더 이 변동성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 과거 역사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의 지수 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동성은 커지는 게 뭐 과거의 역사의 네.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 자체는 위든 아래든 이건 위험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대부분 다 현금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펀드 인플로우를 보면 지금 현재 유동성 자체가 사상 최대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에쿼티라고 하는 주식 투자 자금만 사상 최대로 왔는데 채권 펀드를 그렇죠. 유입도 사상 최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자금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제 큰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고 주식 쪽 펀드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니 예. 이제 그 뒤늦게 이제 가담하는 사람들도 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에쿼티 즉 주식형 펀드의 사상 최대, 채권 펀드 사상 최대, 골드 ETF도 사상 최대의 유입이에요. 그렇죠. 이 돈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많이 풀었잖아요.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상반기가 사실 오늘 잠깐 우리 10분 동안 얘기한 거에 다인데 하반기에도 이 변동성이 강화된다. 그러면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조심해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추려봤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저거잖아요. 이 7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실업수당 추가. 네. 지금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통과를 시켜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그걸 아예 쳐다도 폐기했죠. 안 보고 있죠. 폐기해버렸나요? 네. 아, 그렇다면 이 만약에 추가 실업수당이 마지막 신청하는 날이 7월 25일입니다. 이제 네. 다음 주 25일이면 추가 실업수당 청구가 끝나는데 미국 의회는 7월 20일부터 열리죠. 그리고 나서 8월 1일부터 휴원이죠. 네. 어제 그 미국 증시가 네. 한 2%, 나스닥 2% 빠질 때 그때 당시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펠로시 의원. 펠로시. 예.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뭐 만약에 7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8월 회기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거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어저께 사실은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네. 네,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취업 장려금 아니면 뭐 그 뭐냐 돈 우리 월급 받는 거 예, 예. 이게 법 그 뭐냐 세금 감면. 네. 근데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얘기하는 대로 취업 인센티브인데 취업 인센티브를 하려면 지금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일자리의 50% 이상이 스몰 비즈니스인데 지금 이제 남서부터 다 셧다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입장에서 이 추가로 지급되는 600달러의 실업수당이 중단돼 버린다. 그러면 그게 현재 6월 20일 기준으로 실업수당 계속 청구한 사람이 1900만 명이 넘죠. 네. 그러면 일주일에 12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매주 120억 달러씩이 시장에서 사라진 효과다.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소비 급감, 소비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실업급여 그 인상 효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는 예. 평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버리면 로빈후드로 다 갔네요. 그렇죠. 돈이 사라져버리면 유동성으로 끌어올라왔던 장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자산시장,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누구의 돈이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싸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매주 114억 달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시 한 가족당 6천 달러 정도를 주기로 한 그 기대감이 분명히 증시에 있었을 텐데 이거 공화당에서는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 헤게모니 싸움인 거죠. 그 미국 대선 지지율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조 바이든이 우위를 보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잠깐 역전됐던 적이 한번 있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지지율에 당선 가능성이 그게, 아니라 지지율을 역전시켰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업급의 연장. 그다음에 돈 막 풀었던 때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돈 네, 줬을 때. 네. 우리 옛날에 고무신 나눠주면 찍었던 것처럼. 고무신 신어봤나요? 그러게요. 저는 신어봤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아무튼 뭐 그런 거. 네. 이제 그때 당시 잠깐 트럼프가 역전시켰던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헤게모니 싸움인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연장을 해줬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민주당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다라는 걸 대선 싸움이라.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정치화하고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먹고 살기 죽겠는데. 예. 사실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그 그렇죠. 위치가 일자리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치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제 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민주당이나 바이든 후보한테 이 화두를 던지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죠?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펠로시 의원,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도 휴가 안 가. 그렇죠. 야, 이거 하기 위해서는 아예 딜레이 또는 캔슬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공화당이 따라가 버리면 웃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공화당에서는 그게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버리면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증시가 좀 이 실업수당 청구 문제 이게 통과 안 되면 출렁일 수 있다.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이제 7월 예. 말 마지막 주 FOMC도 있고 예. 그렇지만 그 주에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실적 발표도 상당히 많고 미국도 뭐 IT라든지 많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 그 실업급여 연장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이제 8월 달 그죠? 그렇죠. 사실 투자자 월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누구든 필요 없고 부채는 누구 건지 누가 세금 내는데 관심 없고 계속 추가로 재정 부양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서로 명분 싸움하고 감정 싸움에서 안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을 단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잖아요. 한 이틀 정도 한 3%씩 빠져버리면 알아서 단합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악의 경우 그 점도 염두에 두고 이제는 현금 비중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그다음에 8월 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을 하면서 네.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반기의 점검할 이슈가 보면 오늘 새벽에 나온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주가를 올려가면서 미국민의 여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중국 때리기를 이게 어떻게 줄타기를 통해서 절묘하게 하느냐 싸움을 할 텐데 그럼에도 트럼프 지지율이 현재 지금 바이든과의 약 14% 14% 15% 낮죠. 이게 좀 더 벌어지면 일단 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더 강하게 때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트럼프가 대중국 강경 발언을 하거나 네. 아니면 강경 정책들을 펼쳤던 시기는 공교롭게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리고 나서 저희 소부장님 너무 옆모습만 보인다니까 말씀하시듯이 저 앞에 보시고 저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글이 너무 커서 아무튼 이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공교롭게 대중국 강경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러면 또 의외로 지지율이 또 올라요. 이게 왜 이런 식이 발생하냐면 미국 국민들 중에 67%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상관없이. 그렇죠.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도 사실 강하게 일본 때리고 또 뭐 중국 때리면 인기 올라가는 거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새벽에 올린 홍콩 문제는 사실 문제는 중국이 일으킨 거고 때린 건 홍콩이 때린 거잖아요. 사실. 홍콩을 때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홍콩을 때려봤자 시장은 별 영향을 안 받은 건데 자 저는 이 미중 관계의 이제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를 틱톡을 만약 미국에서 금지해버린다 이러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중국에 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또 뭐 왓셉 이런 거 잡으면 되잖아요. 네, 꼬투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막 가자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높진 않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제가 지금 현재 꾸물꾸물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만약에 대중국 정책에 관련된 거 이걸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경기 다시 위축으로 가게 돼.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노이즈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실질적인 행동은 못할 거다라는 게 좀 시장의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미중 간의 마찰을 이용한 만약에 지수가 그걸로 인해서 조정을 보이게 되면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게 맞죠. 맞아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이슈나 이런 걸로 시장을 흔들어버리면 앞에서 그 서부장이 언급하신 대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을 더 이렇게 하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이슈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현재 뭐 SMIC나 YMTC인가요? 반도체. 죄송합니다. YMC 그런 쪽에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면서 미국의 뭐 램리서치나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때려버리거나 이러면 매출 중단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한 푼이라도 더 좀 벌어야 될 상황에서 트럼프가 막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트럼프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그냥 하나의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난 2018년도처럼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시장을 급락시킬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부장님이 서상영 부장님이 이제 트럼프나 그 가장 많이 그러하는 분이 이제 저 이제 국무장관 폼페이오 그 다음에 그 한 분 더 있어요. 나바로 위원장, 그 다음에 라이트하이저 이런 분들이 중국 얘기를 건들어서 뭐 이슈화 한다 그러면 노이즈랍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야 되고 그 책임을 서부장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 증시와 관련된 것도 한반디 나왔으니까 예. 질문을 보니까 중국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중국 주식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전에 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서 6000포인트 간 적이 있었죠. 그게 2014년, 2014년도, 네. 15년 초까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네. 툭 빠져가지고 예. 다시 3000포인트 미만으로 예. 갔어요. 그때 당시 중국 정부가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이 3000포인트 미만에서 계속적으로 증시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주식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중산층 이상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8천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말고도 중산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지지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3600포인트를 가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이게 너무 급하게 그렇죠. 올라가 버리면 겁이 난 거죠. 갑자기 급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규제하기 시작하죠. 근데 뭐 그때는 뭐 필요 없죠. 그때 뭐 학생들이 학교 안 하고 이제 막 계속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 하고 그게 뉴스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5000포인트 넘어가니까 그때 당시 엄브렐라 펀드를 줄여버립니다. 중지시켜버리니까 레버리지가 중단돼버리니까 돈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걸 막기 위해서 최근에 인민은행에서 뭐 경기부양책 추가를 안 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계속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속도 조절을 하는데 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급락을 하다가 한 3,500포인트, 4,000포인트 밑도 깨지니까 너무 급락을 하니까 그때 다시 또 막 증시부양책 막 쓰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 자체는 중국 정부가 급락을 안 시킨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증시부양정책 펼치면서 상해종합지수의 지수변경도 좀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외국인이 또 대규모로 오전만 그렇죠. 뭐 한 몇 조씩 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끌어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방송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달러 폐기 못하게 하겠다라는 걸 제가 그냥 그런 얘기 나오면 무시하세요 이렇게 길게 썼었는데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트럼프가 홍콩 달러를 US 달러에 폐기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걱정할 문제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홍콩 달러가 그렇게 돼버리면 홍콩 달러 약세로 확 돌아서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홍콩 달러가 중국 위안화를 건드려요. 그러면 중국 위안화 약세를 보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달러는 네. 달러 약세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화가 약세. 아니 우리 원화 약세. 예, 예.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져죠. 자, 그게 이제 가정이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예. 흐름인데. 네. 그게 가능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네. 가능하냐 마냐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봐야죠. 그리고 또 홍콩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야 우리 폐거지 안 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중국 입장에서 홍콩 사람들이 엿먹어 바라잖아요. 한마디로. 시위가 계속 해버리면 야 나 홍콩 달러 USD 폐거제 폐지해버릴 거야. 그럼 중국은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폐거제를 못하게 한다 그 얘기는 홍콩 달러 폐거제 US 달러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해외 외환시장에서 홍콩 이 외환당국이 달러를 못 사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냥 가정으로 한다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혹시라도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걸로 겁먹고 매도하거나 그런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게 실제로 그 반영이 되고 나서 첫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보고 나서 하면 되나요? 그럼 되나요? 네. 혹시 일하고 있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키움증권 TV를 보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채널 K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제 만약에 틱톡을 정말 트럼프가 이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 아닙니까? 그게 가장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정말 미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틱톡을 중국 거니까 사용 금지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왓츠앱이나 등등 그걸 같이 보복으로 막아버렸을 때 이 파급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죠. 근데 그거는 둘 다 자기들 스스로 죽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뭐 트위터에도 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노이즈는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홍콩 달러 폐거제 트럼프 대통령이 폐거제를 폐지시킬 권한도 없고 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 중국이 하면 할 수 있지만 중국도 그러면 다 죽자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노이즈는 신경 쓰지 말자. 이 정도 결론 내도 되겠습니다. 뭐 자꾸 뭘 말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AD님이 보시면서 지금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기존의 키움증권 TV 채널 K죠. 보시는 분들은 이미 구독, 좋아요를 누르셨을 거고 제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전호좌우 둘러보시고 10명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 나오는 것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 보고 바로 여기서 서 부장님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올려주십시오. 우리 그러게요. 오거스트님이 우리 제 유튜브 제 독자이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렀다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창피하게 그런 거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하반기 이슈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미국 대선이죠. 네. 바이든 후보 지금 현재
이 지지율 격차죠. 당선 가능성 격차는 나와 있나요? 당선 가능성 격차도 지금 현재 거의 한 20% 가까이로 늘어났고요. 그 최소 평균 한 15%에서 16% 정도는 더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그 힐러리 그 후보하고 다퉜을 때 격차 이 미국 언론에서 그때는 트럼프하고 비슷비슷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불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힐러리가 55%였어요. 별로. 그리고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했어요. 200만 표 이상 얻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주별로 여러 가지 좀 있었고 가장 핵심 민주당 지지층이 모여 있는 도심 지역에 그 러스트벨트 지역 도심 지역에 투표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을 수 있었던 그 표들이 안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정책을 잘 썼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편가르기잖아요. 네, 맞아요. 어차피 백인과 유색인종 편가르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편가르기, 뭐 제3세 중국과 다른 그 편가르기인데 한편으로 지금 현재 뉴 핫스팟 지역 있잖아요. 네. 코로나 뉴 핫스팟 지역 플로리다, 뭐 애리조나 이쪽이 전통적으로 이 트럼프 지지 지역 아닙니까? 전통적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가까스로 이기는 지역인데 여기가 얼마 전부터 특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플로이드. 플로이드 사건 때 완전히 갈라졌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역전을 당한 그 당선 가능성이 네. 지지율은 워낙에 바이든이 이기고 있었고요. 네. 그 당선 가능성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역전됐다가 그다음에 플로이드 사건 인종차별 이슈가 그 뒤에서 완전히 갈라졌죠. 특히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38%. 이 38%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예전에 카터가 그 누구냐 레이건한테 졌잖아요. 예. 그때 카터 당시 지지율 38%. 카터 대통령 하면 사실 미국 역사는 가장 인기 없었던 그렇죠. 대통령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대통령 이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후보 중에 한 명이 또 카터죠. 카터죠. 네. 네. 평양도 다녀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지난번에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도 클린턴한테 졌잖아요. 네. 그때 당시 아버지 부시의 지지율이 38%. 의미심장하게 또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38이면 이게 우리 전통용어로는 광땡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특히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넘어간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게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원래 트럼프 지지 세력이 강한 데 아닙니까? 텍사스는 찍기만 하면 이제 공화당이 됐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민자들이 좀 많이 유입된 데가 텍사스고 이번에 코로나 피해 가장 컸던 데가 쉐일 기업이죠. 아 텍사스에 맞네. 그렇죠. 텍사스가 이제 뭐 많죠. 거기에 실업률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죠. 여기 지금 우리 허진영님, 우리 제 유튜브 멤버십 우리 또 허진영님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답변 좀 드리고 대선 얘기가죠. 유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시 폭락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유동성이 줄이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이 줄어드는 신호가 나왔을 때 최근에 미국의 연준은 조금씩 대차대조 그거는 줄이고 있잖아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폭을 줄이는 거죠. 아니 대차대조 이렇게 줄었는데? 이제 그 살짝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쪽인 거고.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 흐름이 언제쯤 꺾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말에 실업급여 연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연장이 안 돼버리면 그렇죠. 이 대규모 맞습니다.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향후에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정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 쇼크는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죠. 연준의 대체대표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레포 지원 금액이 그렇죠. 회수된 거고 연준이 지금 현재 뭐 회사채나
그다음에 모기지 증권 이런 것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죠. 네. 예, 그 유동성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실 허진영님 그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폭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이 아무런 신호 없이 그냥 멈춰버린다. 그러면 충분히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급락장이 연출될 수는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이든 후보의 지금 대선 승리 가능성은 이미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이 상원의원 이번에 22석인가요? 상원 35. 35석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22석인가가 공화당이 있었던 그렇죠.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동시에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35석인데 그 중에 22석이 공화당 네. 지지 그러니까 기존의 공화당.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지금 공화당이 몇 석 앞서고 있죠? 상원에서? 세 석. 네, 그렇죠. 47대 50인데요. 이게 47이라고 해도 이제 저쪽 그 버니 샌더스나 이런 쪽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막 퉁친다 치더라도 47대 50인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원래 100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35석을 다 여론조사하고 뭐 저쪽 했더니 48대 48. 그리고 4석이 지금 현재 경합 지역. 근데 그 4석의 경합 지역 중에 세 군데가 민주당이 우위. 이것도 사실은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 네. 완전히 갈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인종차별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상원 쪽에서도 자기네들 인종차별 절대 반대한다. 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가 네.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지난주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를 낸 게 바이든 후보의 당선만 내는 게 아니라 상원에서까지 민주당에서 과반수를 점유한 수입 가능성을 해놨어요. 상당히 높죠. 예. 수입 가능성을 한다면 당연히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2017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한 것을 기존의 21%에서 바이든 후보는 28%로 올리겠다 했어요. 원래는 35에서 21로 내렸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7%를 플러스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S&P 500 기업들, 미국 증시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하반기 증시에 영향을... 한 10%, 12%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바이든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인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기업들의 당연히 문제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네.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네. 경기 침체는 더 길어지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법인세 인상을 하더라도 당장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의 어제 이제 바이든 독트린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의 공통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 법인세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당장 대통령 되고 나서 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화두죠. 사실 이게 인간 본성에서 이 뇌는 긴장하는 걸 무척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긴장한다는 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변화를 싫어하는데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이게 한번 고정이 돼버리면 되돌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쵸?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해서 손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이익 보는 사람이 기득권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리 민주당 입장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공약으로서 한다 하더라도 증시에서 2, 3일 급락해버리면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은 했기 때문에 결국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긴 하는데 네. 좀 시간을 두고 할 거고요. 그 트럼프가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내가 취임 첫날 트럼프를 지우겠다. 어떻게 지우는 거죠? 강력한 발언을 지우개로. 거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지우듯이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은 불확실성은 없애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많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자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야 그러면은 대선되고 나면 법인세 인상한다 뭐 어쩐다 트럼프가 되면 그나마 법인세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논란들이 좀 많아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 월가 쪽에서는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속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바이든이 되고 나면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원, 하원은 당연히 지금 현재 그렇죠. 여론이 완전히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 수입을 했을 경우 자 오바마 때 금융위기였죠. 그때 오바마 당선 상하원 민주당 당선 트럼프 때 트럼프 당선 공화당 상하원 당선 사실 원래 미국은 이렇게 교차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중간 선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갈라졌었는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냐면 수입을 했을 경우에 수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쌈을 안 해요 이제는. 그렇죠? 아. 그리고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뭐 보통 전통적인 민주당 당선되면 아 그린 쪽에 괜찮겠네. 그리고 뭐 어쩌저 쪽에서 이런 쪽이 괜찮겠네. 오바마 케어하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 일단 주목할 게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구간이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 코로나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IHM이라든지 여러 연구기관이 발표를 하는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고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안 늘리잖아요. 필수 네네. 인원 빼놓고는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내년도에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경기 부양 정책. 특히나 그 민주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75% 거의 80% 가까이가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싸먹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상하원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싸먹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합이 돼버리면 본격화될 수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남서부 지역을 더 번져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인세 인상이나 기업의 기업 경제 활동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쉽게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해도 되겠어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말고 이제 바이든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해 보면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그게 있어요. 인프라 투자는 할 거다. 그 다음에 독점금지법. 그게 사실은 예, 문제예요. 중요한 변수가 되죠. 예,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판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IT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판기업들에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왜 그러냐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판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쪽은 2주일에 하나씩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을 다 그렇죠.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고용이 좋아지려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신규 창출들이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네, 네, 네. 이게 사실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좋아졌었거든요.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그거는 나중에 문제이고 고용은 일단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애플에서 기업을 샀다고 그다음에 뭐 일종의 싹수 있는 기업을 인수했다고 그게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되지만 그 기업을 키우는 사례도 있지만 경쟁 기업을 사서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자들은 돈을 벌긴 하겠지만 일자리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싫어하게 빈부격차가 지금 1920년대 이후로 가장 넓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점금지법을 강화시킨다라는 뜻은 결국 판기업들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이 과거처럼 이것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는 새벽에 약간 좀 지금까지는 다른 흐름이었어요. 비슷한 느낌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캐터필라 그다음에 뭐 은행이야 뭐 JP모건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치지만
캐터필라 주식은 사실 인프라 관련이거든요. 그렇죠. 캐터필라, US 스틸 네. 뭐 이런 쪽이 다 급등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다시 온다면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FDN 그 미국의 이제 빅테크나 이 비대면 주식을 모아놓은 ETF FDN은 전날 4% 빠졌고 오늘도 오르긴 올랐지만 긴 꼬리를 내렸다고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비대면 주식들이 아니라 대면 주식들 위주, 특히 이제 인프라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가치 어느 정도 있는데 못 올랐던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장주의 장세가 그동안 이어져 왔었다라면은 가끔씩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올라타야 되냐 계속 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럴 때 이제 바이든이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때 그쪽으로 좀 가치주 쪽으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가치주라고 칭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다 실적이 부진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바이든이 되고 나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되면 그 가치주가 가장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거든요. 근데 그렇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가치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쪽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점에서 본다면 모든 게 이제 사실 전통적인 주를 가치주로 분류를 하는데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올라가진 않을 그렇죠. 것이고 네. 그중에서도 기존의 이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온라인을 플러스하려는 전통적인 가치주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나 최근에 이제 ESG라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이 투자하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통 주식들도 관심을 지켜 이렇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독점금지법에 관련돼서 이걸 강화시키면 당장은 그 관련 기업들도 죽을 수는 있겠지만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관련 기업들 자체의 경쟁 생태계 자체가 크게 확산이 되면서 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논문들이 계속적으로 최근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규제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죠. 상당히 그 강한 그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게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게 이제 시장 그 큰 종목들을 하락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게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이걸 가지고 이 종목들을 무조건 다 팔고 다 떠나야 된다 이런 게 그렇죠. 아니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 테마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리테일,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리테일 소매 매출이 올라오면서 그쪽 뭐 매출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게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재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고용을 본격적으로 늘릴 가능성도 높지도 않고 필수 기업들, 필수 노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늘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테일 쪽, 그 오프라인 리테일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바이든은 최저임금 올렸고 올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1930년대 누딜 정책의 하나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 루즈벨트가 최저임금 확 올려버리고 그 또 바이든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노동조합 강화. 근데 그게 이제 루즈벨트 때도 있었던 내용.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간다니까 좀 봐야죠. 근데 사실 돈 있는 나라들의 얘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초저임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또 미국처럼 뭐 돈을 많이 풀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 사실 중국 경제가 올라오는 것을 기대 좀 해야 되고 또 중국은 또 수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좀 올라오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이 기대하려면 결국 다시 앞으로 가서 추가 실업수당이 풀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게.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그 WTO가 이제 그 교역량
영향을 예측을 한 보고서를 보면 이제 2000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교역량이 금융위기 때 한번 툭 꺾이고 나서 증가율 자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될 수 밖에,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보호무역은 지금 이제 세계 아니 사실 보호무역을 한 게 대통령이 아니라 코로나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역을 다 중단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역량 자체가 급감을 했다가 증가를 할 때 원래 증가율 자체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게 다시 뉘었거든. 더 뉘어져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별로. 그거는 2010년도에서 14년도 장기 박스권 상태.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도 내후년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도 지금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흐름 자체는 그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의 박스권. 물론 이제 이게 박스권이라고 해도 뭐 몇 프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2010년도, 14년도 20% 차이였거든요. 이거 20%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차이를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답답하지만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잘만 타면 수익이 잘 나죠. 어떤 거 타야 될까요? 지금? 그러게요. 좀 알려주시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가치주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 시장에서 오늘 한국 시장도 안 올랐던 가치주 위주 현대차 같은 경우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던데 이 적게 오는 가치주 중에 대표하면 또 반도체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봐야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하반기 이슈 서부장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없을까요? 그러게요. 열심히 살면 되죠. 열심히 채널K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좀 봐야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는 7월 달 그 실업급여 연장 이슈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7월 말에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고 그게 지나고 나면 8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 8월 중순부터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대선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대선 이슈는 그 전부터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뭐 바이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 그게 이제 뭐 중앙정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들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그린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오바마케어 활성화를 이런 것들을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8월 달에 움직이고 9월 달에 이제 FOMC가 중요하겠죠. 시장이 만약에 실업급여 연장이 안 돼가지고 시장이 급등락을 해버리면 9월 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어제도 보면 일부 연준위원들이 일드캡 관련된 네.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거기에 대한 기대. 물론 이제 시장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인다 보면 9월 달 기대는 많이 약화되지만 뭐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면 9월 달에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시장이 펀드멘탈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유동성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저기 순익 네. 발표 시장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거침없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침없이 계속 풍선 바람 부듯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 차별화 이제 순익 진짜 나오는 그렇죠. 대로 차별화 될 텐데 야 미국에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9월달 FOMC 있고 10월달 IH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9월달부터 코로나 사망자를 비롯해서 확진자가 예. 다시 증가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 급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은 어제 이제 CDC에서도 그 시스 관계자가 미국인들 마스크 쓰면 기본적으로 한두 달 안에 다 잡는다. 그렇죠.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베스트바이에서도 오늘부터 이제 방문객들 마스크 안 쓰면 입장 안 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도 마스크 이 사나이 간지 어떻게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그 채팅방을 봐달라고 합니다. 채팅창을 봐드릴게요.
우리 임지훈 님이 질문 하나 하셨네요. 7월 말에 끝나는 실업수당 때문에 하원에서 휴가 반납 얘기가 나온다. 예, 오늘 새벽에 그 낸시 펠로시 의원, 하원 의장이 휴가를 안 가든지 취소하든지 연기하든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연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요. 만약에 연기해서 한다 그러면 법안은 나오긴 하겠죠. 네, 나오겠죠. 예, 나오긴. 어떻게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정확한 것은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올 때 추가 실업수당이 진짜 포함되느냐 아니면 추가 실업수당을 깎고 인센티브의 일부 비율을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절충안이 나와버리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반응이 좀 그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PPP 그러니까 급여 예. 보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기간은 연장을 했지만 이거를 월급으로 전용하는 비율 자체를 낮춰버렸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으로 안 푼다는 거죠. 이제 그 돈 가지고 1분기 때 2천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 자사주 매입을 했듯이 자사주 매입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 페드에서 회사채 요새 사주고 있잖아요. 유통시장에서 사고 있는데 디즈니하고 애플 회사채도 샀더라고요. 그거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통틀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어느 기준선 이상의 회사채를 산다. 삼성전자 회사채를 살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다. 딱 찍어서 애플 거를 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자들이 막 그런 것처럼. 그렇죠.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 현금 많은 기업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는 또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싸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그 금리 싸다고 돈 가지고 계속 다른 기업 인수하겠다는 얘기인가? 아, 금리 싸니까 그거 가지고 주가 끌어올려야죠. 그래도 바이든이 주주자본주의 폐기하겠다라고 한 게 그거예요. 사실 지금 주주자본주의 엄청나게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방송을 원래 3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우리 저기 PD님이 계속 하라고 시간을 주는데 안 돼요. 여기서 대충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저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서부장님도 다음 방송이 있고요. 지금 주주자본주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어마어마하게 주주자본주의 이게 말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주주자본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주주자본주의가 뭐냐면 주주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서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빌려서 자사주 사고 돈 빌려서 배당하고 오로지 주가 기업, 부양만. 그렇죠. 주가 부양만 하는 게 주주자본주의예요. 그게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미국 기업의 특징이죠. 그냥 돈 빌려서 계속 자사주 매입하고 주가를 올렸으니까. 근데 바이든 후보가 주주자본주의를 끝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에 영향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걸 왜 얘기했냐면 빈부격차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만 계속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왜곡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 노동자들이나 이게 돈을 벌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풀고 복지를 하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주식시장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문제 없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냐잖아요.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를 우대를 해야 증시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면 이 부의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과도기나 일정 수준을 제한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바이든 후보 엊그제 한 말은 좀 과격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아예 그냥 끝내겠다. 피니쉬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는 바이든 후보 이제 점점점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 이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시장에 지금 영향을 안 주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에 묻혀 있으니까 모든 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하나 둘씩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채널K 운영자님, 저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가운데 채팅은? 네. 이건 누가 채팅하는 거죠? 저희 PD님이. 아. PD님 이미 다 말씀 다 드렸잖아요. 하반기 실업수당 청구, 대선, 중국과의 미국 갈등 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시장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유동성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의 이제는 하나둘씩 반영이 그동안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였다라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멀리 가고 싶으면 여기서 적당히 반응도 좀 해주고 쉬어가야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거의 2015년 중국 증시처럼 이거 삼각형 세우면 정말 떨어지는 것도 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제가 원한다고 해서 조정 요구 안 하고 뭐 그 차이는 아니겠지만 조정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발 좀 와라. 그래야 더 간다. 쉬어줄 때 쉬어줘야 이제 올라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오르면 좋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매일매일 플러스 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많은 더 멀리 가려면 적당히 쉴 줄로 알아야 되고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 한 시간이 다 됐는데 피디님 우리 여기서 좀 마치는 게 어떨까요? 자, 다음 일정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장님 여기 서부장님 팬들 계신데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수고하십시오. 연약해서.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구독 일단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 여러분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채널 K 구독, 좋아요 눌러야 된다. 1인당 10분씩 보시고 계신 여기 찰스 정님, 또 이민희님, 이민희님 10명 10명씩 부탁해가지고 내일이면 구독자 10만 명이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부장님은 제가 그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고의 성실성, 그 다음에 항상 감동시키는 통찰력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화면 앞에서 박수 좀 쳐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